Bonsoir tout le monde. Un homme très aimé, c'est Jean Tien. Bonsoir. 성황리에 서울 공연 마쳤어요. 티켓이 눈 깜짝할 새 매진이 되었더군요. 날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어떤 분들은 요즘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정정은 나만의 남자였는데 이제 만인의 남자가 되어서 서운하다고.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난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난 음악만 아는 음악 바보니까. 사랑해요. 음악 다음으로. 라비앙 호세 메인 DJ 음악 요정 정재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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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Cantaba.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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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참아 정재영의 라비앙호 2011년 10월 3일 월요일이네요. 10일이요. 10월 10일. 10월 10일? 예. 10월 10일.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니네가 저번 주 온 거였구나. 그래야 내가 9일날 공연이 끝났는데 내가 지금 11일이지. 네. 네. 아주 제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굉장히 귀한 자리네요. 이런 자리는. 제가 나왔고요. 오늘 날씨는 괜찮더라고요. 목이 왜 이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이제 서울 공연 끝났고, 저 이제, 나 다음 주 한 주셔도 돼? 정말. 이런 바보. 방광 바보. 자기는 방광 바보야. 정말. 너무 말 잘해. 우리 PC. 멍충이. 첫 곡. 아, 잠깐. 예. 첫 곡은, 까이타나 벨루소죠. 쿠쿠루 쿠쿠 팔로마. 함께 들으셨어요. 이 곡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음악, 걸작선에 들어가는 한 곡이고요. 자, 오늘 DJ님 목소리가 소찬 씨 같으시네요. 목소리가. 뭐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어제 노래를 너무 열창, 며칠 열창을 했더니, 네. 목이, 멋있네요, 굉장히.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창할 것 같네. 찰슨 브로스 생각나기도 하고, 멋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오늘 10월 12일, 월요일, 라비앙 호즈 시작해 볼 거고요. 저를 도와서, 오늘은 참, 쑥색 조가디거니, 저는 이 팔로마의 이 노래를 들으면 꾹꾸르 꾹꾸 하면 그 노래가 이 산으로 가면 쑥꾸 쑥꾸 저 산으로 가면 쑥쑥꾹 쑥꾸 이 노래잖아 이 뜻이야 아이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분은 아닌데 피곤해서 그러세요 이런 분은 아니에요 오늘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 쑥색 그 가디건을 입고 스웨터를 입고 유열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이 만드는 음악 르브디 피아노의 그 두 번째 서울 공연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성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죠. 자, 개에게 자기 개에게만 차갑게 구는 남자 개차남에서 매진남으로 변신한 이 남자 과연 이번에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공연 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를 몸으로 치고 있다. 피아노를 너무 훑는다고요. 자, 저는 음악요정님을 도와서 라병 호우즈를 진행하게 될 여러분들의 그 귀염둥이 보조 MC 유열 인사드립니다. 싸바. 싸바. 주뜸 음악은 뿌리. 드라이비아이도와. 빨래마다무. 알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늘었네. 예. 또 해봐봐. 할 거 많죠. 꼬막꼬막 달래부. 꼬막꼬막 달래부는 뭐야? 예. 얼마나 괜찮았니?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요 한 주 바쁘셨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나 다음 주 한 주 쉬고 싶어. 다음 주에도 또 공연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 전국 가요. 그러니까. 이거 전국 방송이니? 아니에요. 아니, 얘기해봐 경기 이남까지 이렇게 나가요. 네. 경기 이남에서 하신 분은 네. 전화하셔서 부산, 부산 가고요. 대구 가고. 안 물어봤는데 저 혼자 잘하죠. 그러니까요. 강조가 그거예요. 강조하고 그러는군요. 네. 지금 연습보다는요. 맛집을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광주 가면 육전을 먹어야 되고 부산 가면 뭘 먹어야 되고 굉장히 고민 중이십니다. 이런 고민. 광주에서 한 군데를 가고 싶은데 제가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장통에 있었고 무슨 식당이었어요. 이렇게 약간 골목길 한 10m
그렇게 들어가면 식당이 있었던 식당인데 혹시 아시는 분, 아, 여기 거기까지 안 나간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면 식당인데 시장길에 10m 들어가면 나오는 식당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강조해. 이렇게 그 약간 중앙로인가? 오. 네, 그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시장인가? 종류. 시장이 아니었나? 상가였나? 종류는 한식인데, 어. 와, 저는 한식 이제 물론 강조는 다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전도 나오고 이런데 그거 전도 나오고 찌개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 20년 전에 먹은 기억인데 거길 못 찾겠네. 이렇게 중앙로를 등지면 이렇게 직진에다가 좌측에 있는 거였어요. 아, 거기 주공 아파트 옆에 있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찾아주세요. 네. 자, 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요. 네. 그동안 너무 코멘트를 안 해드려가지고, 일단, 요정박맹이 좀. 아. 박맹이를 좀 많이 흔들어 드려야 될 수능이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한 분씩 제가 일단 수능 한 팀 좀 묶도록 하겠습니다. 묶어봐, 보죠. 네. 이슬이 씨, 그리고 박, 수능, 아, 여기 있네요. 6438님. 수능 30일 전인 고3입니다. 전소희 씨, 서미영 씨, 수능 마이너스 D30 뾰로롱으로 힘을 좀 주세요. 심희영 씨예요. 네, 심희영 씨네요. 네. 야, 이외에 많은 분들 지금 수능 앞두고 계신 수험생분들, 뭐 재수하나 삼수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일단 1차 뾰로롱 한번 가볼까요? 네네. 오랜만에 가네요. 수능 코멘트 한번 쫙 그 위로의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뾰로롱 한번 심청해 한번 휘둘러 주시죠. 한 달 이제 남은 거잖아요. 예, 무리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 페이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 오바 이렇게 하고 좀 더 좀 더 잠을 줄인다 그러면 막상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늘상 하던 대로 지금 더 한다고 초치기 나쁘지 않지만 예, 하던 대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하고. 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기 받을 준비하시고요. 네. 네. 자, 갈까요? 뾰로롱 구호와 함께. 나 지금 목이 약간 이래서 뾰로롱이 막지 않을 텐데. 이게 오히려 더 막 애달픈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하다 온 목소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힘이 지금 듬뿍 담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듬뿍, 예. 네네네. 네. 자, 자, 뾰로롱 외쳐주시죠. 네. 네. 뾰로롱! 자. 수능 이거 들으신 분들 다 잘 되실 거고요. 네. 2차 뾰로롱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2차 뾰로롱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임용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맞아요.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외에 또 많은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이 그 입사. 그렇죠. 입시. 또 입사. 입사 때죠. 그렇죠. 요즘 면접 본 친구들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배은주 씨. 네. 요즘 취업 앞두고 진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공연장에서. 네. 재형님이 천천히 열심히 하라는 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박지수 씨, 교원 임용시험이 있어요. 2주도 채 안 남았어요. 남녀노소 임용시험 준비 중인 모두를 위해 우리 뾰로롱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김정혜 씨도 있네요. 임용고시생도 화이팅 해주세요라고. 아, 그래요? 토요일 날 시험이라니까. 정혜영 씨도. 아, 정혜영 씨도. 네, 취업의 네. 문을 비집고 들어가 사회로 뿅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라천 듣는 친구들만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정말. 요거 뾰로롱 두 방 나가죠? 뾰로롱 알레로 갈게. 알았어, 뾰로롱 알레. 알레 뾰로롱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반을 준비하셨죠? 알레 뾰로롱! 네! 눈물 나 너무 행복해요.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나 창피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분 지금 대기업 갔으면 부장급이신 분이시니까요. 맞으실 겁니다. 요거 부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부장급이다. 그럼요. 네. 이분 말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방광특집 기사 나면 진짜 기자 이름 다 일일이 다 찾아볼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광특집 들어가죠. 자. 오늘 방광특집 많은 분들이 그 궁금증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김은아 씨, 음악바보, 재영님은 음악바보, 방광바보, 소유바보, 정옥년 씨, 우리 재영님 예민한 감성, 그리고 예민한 음악, 그리고 예민한 방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계셨어요. 아니, 공연장에서 그냥 무대를 나가는 가수는 처음 봤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좀 어떤 아, 일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저한테 제가 지금 이거 공연장만의 비밀이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지금 다 알게 됐네요. 그러게요. 아, 딴 게 아니라 공연 중에 연주를 하다 보니 첫날은 안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좀 참았고요. 2, 3일째가 약간 아, 그 말 마지막 날은 좀 참았고요. 막 이거 굉장히 앵콜 때 같네요. 아, 앵콜 때. 네, 네, 네. 앵콜에 갔네요. 네, 그래서 좀 근데 2, 3일째 약간 머리에서 땀이 나더니 그때 약간 몸이 이상했었나 봐요. 아, 그, 아, 뭐 저건 아니었고요. 근데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그럴 수 있죠. 예, 연주를 하다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를 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곡이잖아요. 그쵸, 아주 중간에 가장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그 끌어올려줬어야 되고 그냥 콰텟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를 아, 어떡하지. 정말 당황했었어요. 혼자. 진짜 자신과의 싸움이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가 약간 민요풍이 된 거예요. 딴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폴카 스타일로. 그랬어. 그 다음날은, 근데 그 다음날은 또 너무 신경을 쓰고 정말 화장실을 계속 갔어요. 저는 그때 목격을 했죠. 네. 계속 갔는데, 정말, 그래서 정말 무대 들어가기 1분 전에 가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한 사랑하는 이들에게쯤 갔는데 사랑하는 이들에게가 또 그렇게 빨라지면 안 되겠다. 제가 양해를 구했죠. 갔다 오겠습니다. 사실은 후다닥 뛰어갔다 왔네요. 그렇죠. 네. 어떤 날은 그러셨대요.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멘트 중에 화났나 보다. 화가 나서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강수민 씨, 콘서트 가서 가수가 그렇게 나가버린 거 처음 봤어요. 네, 네. 역시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 아, 뭐 거기다 쌀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방광은 짚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정하늘 씨가 재영 오빠 마지막 곡 연주하시고 엄지손가락을 올리셨을 때 네. 눈물을 글썽이셨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 흙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 예. 여기 또 무대에 흙을 좀 제가 예. 또 다음에 또 공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스포일러가 되니까 예. 여기까지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979님의 질문입니다. 네. 공연에서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어쩜 문장을 절대로 끝내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 능력이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콘서트에서 너무 자세한 걸 보여주려고 해요. 나는 던지고 상상할 수 있어요. 저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난 단락을 져주기 싫더라고요. 기분 드셨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라비앙 호우즈 우리 영화 음악으로 네. 굉장히 저희 코너 속에 코너가 많죠. 네. 첫 번째 코너 알레뾰로롱이었고요. 두 번째 코너 방광이었고요. 세 번째 코너 영화 음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루 꾸꾸 팔로마 까에타노 벨로즈의 음악을 골라주셨어요. 예. 네. 이걸 왜 골라주셨어요? 아, 이 곡이 들어간 그 음악 때문에 사실 전 연주곡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톡 투 허. 아, 그녀에게. 네, 그녀에게. 네네. 그, 알모도바르의 영화죠. 그렇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네네. 근데, 그때 이게, 제가 아마 유학 초기에, 유학 초기는 아니고, 한 2002년 그 시기 때 봤었던 그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영화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작품이요? 네. 그러니까, 알모도바르의 특징이 그런 어떤,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거, 그 드라마가 굉장히 강한데요. 사랑하는 얘기들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부하지 않게 만드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볼거리를 많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어떤 감, 편지, 그 다음에 그 영화 안에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무용, 그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한 영화에서 너무 잘 녹여내는 것 같아요. 아, 알모도바르의 네, 작품들이 예, 항상. 예, 한 그, 특히 인간에 대한 그런 군사, 그 연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 아.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드라마처럼 좋아할 수 있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또, 뭐, 음악. 하면 이글레시아스 특히 음악이죠. 이글레시아스 무슨?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아니에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그 이야베 이렇게도 하시는 그 아저씨 예전에 골키퍼 하셨던 분 계세요. 굉장히 잘생긴 아, 나는 나베라 그러는 줄 알고 예. 아, 예. 근데 그
이 철이 형이 굉장히 재밌나 봐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웃고 계시네요. 네. 네. 비웃네. 뭐라 그랬지? 이글레시아스. 아 이글레시아스 그이 그러니까 정말 그 알모도바르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색감, 그 음악? 영화의 색감, 그다음에 그 약간 그 비극적인 스토리들도 있고 가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그 독특한 캐릭터의 그 배우들 네네. 항상 같이 나와요. 똑같이. 아 매번 나오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많이 정말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예, 누군지 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입 툭 차나오고 예. 너 닮은. 아, 그 사람 기분 나셨고요. 알모도바르는 단짝이죠. 예, 근데 이글레시아스라는 그 영화 음악가가 있는데 너무 너무 멋있어요. 그 색감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영화 음악들이 잘못하면 선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구차해질 수 있는 그렇죠. 드라마니까 맞아요. 그냥 굉장히 드라마적인 가족 얘기도 많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아서 잘못하면 굉장히 그 색을 잃어버린다 그럴까요? 그 알모도바르의 네. 근데 이 이글레시아스의 곡을 그 연주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선곡 그다음에 연주곡들을 들어보면. 알모도바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음악에 빠지면 굉장히 뭐 근데 사실 알모도바르 하이힐인가에서 사카모토가 음악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랑은 조금 더 고전적인데 정말 너무너무 그 항상 너무 놀랬던 거 뭐냐면 할머니들 사도 기다려야 돼요. 그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냥 들어가서 객석으로 앉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그냥 번호표를 주는 게 아니라 아. 그 시스템이 그냥 표를 선착순대로? 들고 예, 예, 그렇게 네. 옛날처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길이 있는데 난 이 줄이 무슨 줄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길게. 첫날 그. 알모도바르 작품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알모도바르 작품은요. 영화제가 정말. 네.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에요. 네. 근데 영화제에 사랑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프랑스에서 느낀 거는 정말. 일반적인 분들도. 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첫날에 그 개봉관을 그렇게 손을 붙잡고 오셔서 보고 가시는. 좋다. 네. 그런 건 사실 알모도바르 작품이요. 매니아 분들은 계신데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 익숙한 분들은 어렵거든요. 어려울까? 이게 좀 무슨 영화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스페인어고 근데 사실은 반대로 그 불륜도 있고 맞아요. 사실 막 그래서 사실 심파 같은 내용도 있고 가장 드라마적이어서 가장 사실은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러면은 네. 알모도바르의 작품에 정재훈 씨가 음악을 한다면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완전 케빈 것 같아요. 둘이 딱 맞는 나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죄송합니다. 잠깐 넋을 났네요. 아유, 제가 몸이 피곤해서 아니 까이도르 벨로지의 꼬꾸르 꼬꾸팔로마 이 작품에서 그녀에게서 너무 잘 쓰였어요. 저는 이 원곡 자체도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정말 연주를 하잖아요. 어떠셨어요? 완전 케빈 꼬아테가 뭐야? 아 부장급인데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 이런 말 안 하는데 또 이런 거에 또 되게 민감해하시거든요. 이런 걸 보통 자기가 얘기를 해서 어머 너무 상스러웠나봐 라고 얘기를 수줍어하시더라고요. 귀여워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뭐라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꼬꾸르꾸 팔만한가 여기 쓰였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도. 거기도 그렇고 저는 앞에 그 무용 그 카페 밀러 맞아요. 그 저 얼마 전에 그 타기한 이 영화를 보고 카페 밀러를 봐야지 하다가 못 보다가 피나바우시의 그 맞아요. 무용을 한국에서 봤는데 아 예 좀 다행히 봤네요. 피나바우시의 카페 밀러라는 작품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현대 그 무용가고요. 그렇죠. 뭐 굉장한 인기 있는 발레 예, 현대 무용단이었고 피나바우시. 예, 근데 네. 유명한 작품은 봄의 제전도 있고 스트라빈스키. 예, 스트라빈스키 음악을 같이 한 봄의 제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카페 밀러 있고 그다음에 내가 본 게 뭐 있나? 나는 캡이었어. 등등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이제 이 톡투어의 첫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 무용 그 피나바우시 카페 밀러 그 이렇게 벽을 치는 너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저는 현대 무용을 더 사랑하게 예. 이 벽에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랑의 그치. 아픔을 예,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연극적이면서 무용적이었고, 아, 예, 그게 그런 함의가 있었구나. 아, 몰라, 전 그렇게 느꼈어요. 어깨 빠진 사람들이 다시 맞추려고 저는 벽에 밀어친 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너 같은 사람한테 치려고. 아니, 알모도발은요, 이, 특히, 까이더러벨러즈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억지로 막 껴는 거래요. 이거 넣어야 된다고. 그게 사실 좀 생뚱맞잖아요. 맞아요. 파티에서, 그, 까이더러벨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거기서 아마 처음 만나나? 그 풀밭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수영장 있고, 뭐, 이렇게, 그런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따따라라따라. 그래서, 저 사람, 정말 까이더러벨러스야.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 이렇게 그 정원의 그 모습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또 첼로엔 그 자크스 모렐렌바움이 모렐렌바움이 하죠. 맞아. 그 정말 그 대연주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길래 저희들은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오, 정말 벨로즈와 까이타노르즈와 모렐렌바움이 저희 연주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이 알모도바르가 너무 팬이어서 이거 꼭 넣어야 된다고 우겼다 그래요. 멋있어요. 한 편의 뮤직비디오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작품. 이건 좀 미리 설명을 듣고 한번 들어보죠. 두 번째 저거 할까요? 그 어둠 속의 댄서에. 어둠 속의 댄서를 골랐어요. 정지현 씨가 또 좋아하는 영화 막 세 편을 골라보셨거든요. 네. 근데 그 비옥이라는 그 뮤지션의 호감도가 그러니까 영화음악이랑 얼마나 잘 어울릴까는 별로 의심해보지 않았는데. 네네. 그 약간 뮤지컬이라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감독이 라스 폰트리에라고 굉장히 어두운, 그렇죠. 예,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에 대해서 그냥 인간은 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많이 그 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하는 좋아는 하지만 좋아하는 구석도 있지만 싫어할 수 있는 구석도 되게 있는 그런 감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예 예. 네. 근데 어둠 속의 댄서를 보면서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화가 네, 지치죠. 네, 마지막에 정말 그 비옥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심지어 그 비옥이 이거 찍다가 도망갔었잖아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근데 정말 마지막 장면의 비옥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연기도 잘했을 뿐더러 이 음악과 그 화면과 이 뮤지컬적인 조합이 전 어떨까라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악 중에 하나가 토미 욕이랑 그 비옥이랑 부른 토미 욕은 그 라디오 헤드의 네, 보컬 예 그분이잖아요. 그 네. 친구랑 같이 부른 그 열차 씬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아, 그 씬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열차를 타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일 거예요. 사랑에 빠질 때니 그게 언제지? 뭐 어떨 때 그걸 타지? 그 열차를? 저 게시판에 써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네. 근데 그 열차 씬이 그 카메라가 도대체 몇 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카메라들이 나중에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차 바퀴 그다음에 그게 한 번이래요. 한 번에 촬영했대요. 아, 원신 원컷을 쫙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를 한꺼번에 다 설치해놓고 한 번에 딱 가는데 그 무용단이랑 그 열차 위에서 이렇게 그 연결해가면서 하는 그 씬들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 아주 곳곳에 아주 굉장히 음악적인 아이디어 무용적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그 돋보이는 장면들이 많고 음악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비옥과 탐욕과 함께한 곡. 예, 그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네. I've seen it all. 자. 비옥이랑 탐욕이 함께합니다. 네. Before they whisper the scene, what I want.
아이디어가요, 이 작품은. 기차 소리로 리듬을 만들었네요. 예. 근데 어떤 일렉트로닉 음악보다도 더 음악적이며, 예, 너무 멋있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팝 어법과는 약간 다르고. 다르고, 약간 굉장히 뮤지컬적인 느낌들을 많이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무용수대 같이 나와서 춤추고 이러는데 되게 멋있, 그러니까 일하시는 부분. 그 일꾼이라고 그렇게 뭐라는 말이 일꾼 네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더 연결해 보세요. 연계 연결 예. 죄송합니다. 연계 주수 네네 네. 아 그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아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그 철도에 이렇게 그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막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히 멋있고요. 아... 그러면서 막 그 이 기차가 지나가는 그 그 이 초원 같은 데도 이렇게 정말 이 벌판 같은 것들을 빙집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가죠. 다음 작품은
이탈리아 감독이잖아요. 네. 이 감독 영화를 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초기작 때는 많이 못 봤는데요. 요즘 본 영화 두 한 편 더가 아 이 사람 영화는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난니 모레티라고 이탈리아의 국민 배우이자 감독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아까처럼 굉장히 극적인 것들을 잘하는 감독 알모도바로가 극과 극일 것 같아요. 가장 이탈리아의 가장 평범한 할 것 같은 특별한 샷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뭐 이야기거리 물론 이야기거리는 있죠. 약간 이 감독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네, 근데 제가 아들의 방 오늘 그 제가 그 처음 접한 그 영화는 아들의 방이에요. 아들의 방. 이 작품은 예.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건 다 아시네요. 아, 네. 그럼요. 저요? 네네. 왜 당황한다? 아, 예. 몸에 좋은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요. 아들의 방이. 네네네. 좋은 건 너가 다 먹고 있구나. 그런 식이에요. 뉘앙스를 받아들여가지고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아들의 방의 가장 그런 특징적인 게 영화 음악조차도 제가 이 영화 음악 앨범을 너무 좋아해서 아. 예, 이 노래도 물론 좋지만 소개해드릴 노래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정말 좋았던 건 연주곡들이 전 너무 좋았어요. 목관악기로 이루어진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네, 클라와 그 목관 오중주 같은 느낌의 그런 아주 소박한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필름이랑 그 영화랑 그 이야기랑 너무 너무 아픈 얘기예요. 사실 아들이 먼저 그 사고로 그렇죠. 잃게 되고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와 그다음에 엄마가 일상을 잃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치유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근데 가정이 파괴됐다가 다시 이제 치유된다는. 예. 근데 이제 그 너무 처절하죠. 그 파괴되는 과정을 사실 보게 되니까. 네. 근데 그 이야기들을 과장 알모도바르 그 이글레시아스 그 무슨 이글레시아스처럼 그렇게 과장된 그 영화 음악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거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안 맞았을 것 같고 오히려 더듬더하게 소박하고 그냥 이렇게 그 되게 그러니까 약간 노용심 음악 같은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일상을 담는 음악들로 꾸며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과장되지 않은 영화 음악들이 이 연기와 나니 모레티의 연출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편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본 것 같은,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오늘 골라오신 곡은 이 곡은요 라디오 천국에서도 가끔 들려드렸던 곡 중에 하나요. 브라이 이노. 네네. 너무 유명하죠. 사실 뭐 이투마마라는 영화에서도 쓰였고요. 이건 아마 차 안에서 아들이 몰래 듣던 방에서 아들이 듣던 음악으로 나와요. By This River라는 예. 곡이에요. 오늘 정재영 씨가 사랑하는 영화 음악 세 곡 또 영화 감독 세 명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 예, 작품 세 작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이노의 By This River를 들으면서 여기 오늘 메인 DJ님 정재영 씨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다음 공연 이번 주 부산 잘 갔다 오세요. 네, 잘 다녀오고 다음 주 쉬면 안 돼? 안 돼요. À la semaine prochaine. Underneath the sky that's ever fall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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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falling down. Through the day, as if on an ocean, waiting here. Always failing to remember why we came.